자,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네 번째, 우리는 나그네이며 본향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야,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 소제목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팔복이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 우리 4절이요. 네, 수민 엄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하다는 건요, 뭐 이렇게 슬퍼하다, 뭐 근심하다, 뭐 한탄하다, 뭐 영적 걱정, 예, 세상 걱정이 아니라 영적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볼까요? 슬퍼하고 영적인 문제로 슬퍼하고 영적인 문제로 근심하는 거예요. 로또 복권 이번에 당첨되나? 그걸로 근심하고 뭐 아파트가 저 당첨될까? 걱정, 근심,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로 슬퍼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이 애통하는 사람들은요, 나팔수 목사가 이렇게 권면하면 주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권면하면 따라와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문제로 애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제 권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 권면이 대부분 좋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가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자, 2장 4절입니다. 우리 환히 환히 내가 큰 환난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나에게 큰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큰 환난이 고난이 있고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대요. 이게 뭘까 이게? 누구를 향하는 애통한 마음일까? 그래서 이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많은 눈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있잖아, 이 애통하는 마음은 성도를 향한 애통이야. 세상 먹을 거, 입을 거, 즐길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있잖아요, 영혼을 향한 애통. 영혼이 넘어질까? 성장하는. 지난번 돌아봤을 때 죄를 범했던데, 고린도 교회 다수가 죄를 범했던데 지금은 회개했을까? 어떻게 저 고린도 교회 수치라는 청년은 잘 있을까? 지난번에 피우병이 도져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던데 잘 있을까? 아이고, 저 고린도 교회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는데 잘 살고 있을까? 그 아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결혼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연약함을 감싸고 잘 살까? 영혼을 향한 애통이에요.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야. 영혼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야. 근심하는 거야.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애통해야 돼. 영혼 때문에. 잘 있을까?
이번에 누구랑 결혼한다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결정했을까? 그 배우자 될 사람은 믿음이 좋을까? 아이고야, 미국에 사는 지인인데 어떤 자매랑 결혼을 한다는데 뭐 만나보지도 못하고 나는 목사인데 그런데 귀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고린도 후서 우리 7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7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7장 6절입니다. 서로 있잖아요, 지금. 어? 우리는 있잖아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요. 영적인 얘기. 그동안 이 교회를 스쳐 지나가면서 영적인 거에 중점을 두지 못하고 성공, 자기 취미,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덮는 거, 뭐 건물, 땅 이런 거에 목적 뒀던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왜요? 저랑 안 맞거든. 저랑 안 맞아, 여러분들. 저랑 안 맞아. 이게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자꾸 충돌해. 그런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충돌하게 되어 있다고. 같이 갈 수 없어요. 같이 못 간다고, 같이 못 간다고요. 응? 그 사람들, 제 오찬을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잘 입기를 해요. 옷 모양새가 괜찮아. 조금 촌스럽잖아, 여러분들. 그냥 깨끗하게 입으면 되지, 뭐. 한 번은 어떤 그 형제가, 형제랑 그 여동생이,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저희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 형제가 하루는 제 생일날, 아유, 그냥 옷을 사준다는데, 옷을 그냥 싫다고 하는데도 그냥, 그래가지고요, 가가지고, 나는 옷에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대충 있잖아요. 아, 됐어요? 아니, 그거 주세요. 그거 주시고요. 예. 바지도 있잖아요. 허리 꽉 끼는데, 아, 됐어요. 그래, 결국 못 입었어요, 여러분들. 못 입었어. 근데 있잖아요. 그게 있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냥. 그거만은 너무 고마운 거야, 그냥. 너무 고마운 거야, 그냥. 나 같은 걸 섬기려고. 너무 고마운 거야.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냥 배불러. 그거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지 뭐 그까짓 거. 그냥 고마워. 이게 제 인생 뒤안길을 보면 이렇게 저라는 통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지만 저라는 통로가 아니었으면 진짜 더러 어떤 형제, 어떤 자매, 어떤 뭐 권사님, 뭐 목사님, 사모님들 같은 경우 진짜 지금 뭐 자살했거나 저라는 단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저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으면 이미 자살한 사람들, 이미 이혼하거나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고난에 들어갔거나 꽤 많을 거야.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 같은 자를 들어서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 영적으로 망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저라는 통로를 통해서 어떤 자매, 형제, 뭐 권사는 장로님 있잖아요. 응?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방향을 튼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 인생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고민해봐요. 인생 길잖아요. 인생 길지 않아. 자, 계속 볼까요?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기도가 온 것뿐 아니오 오직 저가 기도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누구를 위하여요? 나 바울을요? 나를. 나 바울을, 나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했느냐.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7절에 나오는 애통함은 아까는 있잖아요. 아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사역자가 성도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인데, 이번에는요, 성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역자인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잘 있을까? 어떻게 계실까? 식사는 제때 하실까? 어디서 또 전도하다가 또 두들겨 맞으시는 건 아닐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아름다운 근심이죠. 아까는 사역자가 성도를 향해서 애통하고, 이번에는 성도가 바울을 향해서 애통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애통해야 돼. 내 자식을 위해서 애통하고, 부모를 위해서 애통하고,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애통하고, 내 주변에 병든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응? 영혼을 위해서, 응? 땅통이 그게 아니라, 응? 영혼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자, 우리 21장 우리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애통하는 것이 없대. 애통하는 것이. 여기서의 애통은요, 영혼들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들이죠. 그래서 근심하고 누군가가 심하게 핍박하고 또는 교회를 불태우고, 막 아프리카에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막 교회들이 막 교회들을 막 불태우는 사람도 있어. 막 죽이고요. 막 손목을 잘라버리고. 야, 정말 지금도 있잖아요. 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야. 자, 어찌됐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문제로 여러 가지 애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오시면 사라질 거라고.